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신은주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 사회복지학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사회복지학과는 1981년도에 창설이 됐습니다. 올해 그 졸업생을 30번이나 배출한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저희 사회복지학과는 지금 한 3,000명 정도의 그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는 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또 지역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든지 그리고 국제개발하는 NGO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통 사회복지학과 그러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이 자원봉사일 텐데요. 사실은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생들을 현장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그 통로임에는 맞는 얘기지만 자원봉사만이 사실은 사회복지의 전부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의 세부 전공은 그 인간의 그 생애 주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우리가 나눠지는 것처럼요. 영아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아동 보육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도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기, 청소년기는 주로 학교에 있고 다양한 그 청소년 활동들, 아동과 관련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 그 관련돼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는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또 청소년 관련된 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그런 분야에서 일하는 그런 사회복지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면 가족을 형성하죠. 그래서 가족복지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 병이 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병원에서 일하는 이제 의료 코디네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노인이 됐을 때, 노인들의 여러 가지 치매라든지, 노인들의 어떤 요양보호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또 구체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런 영역까지도 사회복지가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는 생애 주기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분야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와 심리와 사회적인 부분을 통합적으로 같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와 관련돼서 관심을 갖는 그런 학문 영역이면서 동시에 현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수시 모집 관련돼서 그 서류를 열심히 봤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열심히 봤는데요.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국영수 정말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그런 학생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고 사회에 대해서 관심 있고 또 행복한 삶과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회복지학과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세계적으로도 뭐 난민이라든지 또 이주민에 관련된 또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평택대학은 다문화센터를 비롯해서 다문화와 관련된 좋은 교육을 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문화, 이주민과 관련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저희 사회복지학과에 평택대학에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